바로 2차전이고요. 첫 번째 1차전 때는 김성현 선수가 KO로 노조에 선수 이겼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1차전 때 KO로 이겼기 때문에 김성현 선수가 오늘 두 번째 노조에 선수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블루코너 네, 노조의 선수도 부담이 될 것 같고 김성현 선수도 한 번 이겼던 상대이기 때문에 똑같이 부담감을 갖고 20전 2차전을 9승 10패 느낌입니다. 1무승부 표정만큼은 상당히 좀 각오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오히려 역으로 KO를 시켰다는 표정인데 또 일단 스타일 자체가 노조의 선수도 18전입니다. 18전 엄청 많이 경기를 했어요. 엄청 많네요. 그래서 베테랑이고 이를 갈고 나왔을 건데 표정은 그러네요. 코너. 진짜 이를 갈고 나온 표정입니다. 신장 177cm. 네, 1차전에 김성현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2차전을 또 응할 필요까지 없었지만 아마 좀 못 풀은 뭔가 실타래 같은 느낌이었나요? 본인도 KO를 시켰는 불구하고 이 리벤지 매치는 리벤지를 도전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아마 김성현 선수가 편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소개와 함께 김성현 선수가 네, 똑같은 방법으로 윤철 심판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지금 이전에는 김성현 선수가 3패를 했었지만 2연승 중이거든요. 2연승 중이라는 건 패를 거듭하고 다시 연승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실력이 많이 올라온 거고 본인이 뭔가 여러 가지 관문을 건넌 겁니다. 심적인, 경기적인 부분들 모두요. 자, 이제 바로 일곱 번째 경기 시작을 합니다. 네, 봤습니다. 터치글러브가 없었습니다, 지금. 라운드 1! 바로 각오하고 들어온 거죠? 그라운드로 바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타격전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당했기 때문이죠. 너랑은 타격전 안 하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방어 잘하고 있습니다. 네, 방어 잘하고 있습니다.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확실히 그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네요. 타격 한번 타격을 한번 맞받고 네. 자기 한번 다운을 당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타격을 안 섰고 이제 그렇죠. 자기의 특기로 가겠다. 거죠, 네. 그냥. 네, 지금 이게 원렉을 잡은 상태에서 상대방 다리를 지금 가랑이에 끼고 이 상태에서 내 다리를 더 압박해가지고 넘기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요? 네, 지금 근데 발목 쪽에 걸쳐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김성현 선수의 왼쪽 팔이 지금 노조의 선수의 목을 막고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상태에서는 빨리 풀고 다른 방식으로 테이크다운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어를 되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김성현 선수가 지금 방어를 지금 팔로 계속 방어하고 그렇죠. 지금 계속 힘 빼는 정도로만 지금 계속 네, 컨트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의 넘어질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엄청 현명하게 경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약간 진짜 말 그대로 초조한 것 같아요. 노조의 선수가 압박감을 좀 많이 느껴서 그 1차전 때 부담이랄까 아주 풀었네요. 다리를 풀었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김성현 선수가 지금 차분하게 지금 잘 지금 그러네요. 웃으면서 방어하고 있죠. 와주신 지인분도 쳐다보고 계십니다. 이쁘신 분이 오셨나? 그래서 우선 결혼 발발벗고 그분들 네. 그래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시죠? 지금 보시면 김성현 선수 그래플링이 안 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노조의 선수가 되게 급할 수밖에 없어요. 케이지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가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김성현 선수가 보면 이제 가슴 싸움도 안 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찌그러진 게 아니고 그렇죠. 피하는 식인데 네, 노조의 선수가 이제 자기 그렇죠.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만 그렇죠. 무리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손목 싸움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손목 싸움도 보면 김성현 선수가 지금 다 잡고 있죠. 그렇죠. 한쪽 언덕도 파인 게 아니고 그렇죠. 파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목 싸움 보시면 김성현 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머리 싸움도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적재수 잘하고 있고 그렇죠. 이제 니킹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김우재 선수도 끈적끈적한 그래플링 잘하잖아요. 지금 노조의 선수 근데 조금 낭비인 행동들이 많나요? 네, 지금 노조의 선수는 네, 타격을 별로 안 섞고 싶어합니다. 지금 그렇죠. 현재로서는 김성현 선수가 타격을 한번 KO를 시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조의 선수는 지금 빨리 넘어뜨려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흐름이 또 큰 공방은 없지만은 기세랄까 역시 1라운드 그 1차전 때 KO 시켰던 그 기억이 상당히 노조에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노조의 선수는 지금 오히려 이제 강한 타격보다도 지금 조금 더 예, 한 번 안 넘어진 네. 상태에서 지금 오히려 좀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태클 타이밍을 노릴까요? 김성현 선수 잽이 생각보다 잘 들어가요. 되게 좀. 네, 그리고 한 번 맞긴 했는데 김성현 선수 보고 반응했기 때문에 데미지 없었고요. 노조의 왼쪽 볼에도 커팅 살짝 났거든요. 네, 저거는 맞아서 커팅 난 게 아니고 케이지 싸움하다가. 그렇군요. 지금 뭐 보면서도 맞는 여유 있습니다. 김성현 선수는 막으면서 케이지에 몰리긴 했습니다만 클린치에서 다시 아까 똑같은 자세가 또 보여줄 것 같네요. 이미 또 포지션은 또 김성현 선수가 잡았죠. 다시 네, 이렇게 좋았습니다.
노조희 선수도 그냥 끈적끈적하게 잘합니다. 네, 다리에 데미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오히려 네. 네 김성희 선수 그 해발 침착합니다. 발에도 찰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 지금 라이트 맞았고요. 어, 예, 김성희 선수는 조금 더 펀치의 빈도를 높여줘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미 지금 기세에서 늘렸고 그래핑 그렇죠. 그래핑, 예, 이제 케이지 싸움 능력에서도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확실하게 포인트를 딸 수 있는 공격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빈도를 높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빈도를 높이면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어퍼 네. 네. 조금 더 빈도를 높이면 One minute left 네. in the first round. 1분 남았습니다. 1차전 때처럼 KO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런 상대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도 뭐 며칠 나쁘지 않습니다. 노조희 선수가 잘 버티고 있고 킥 데미지가 있어 보인다고 김우재 해설이 말씀하셨거든요. 보면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킥 킥을 계속 쳐준 것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킥 캐치 당하면서 또 살짝 맞았고요. 지금 방금 되게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지금 측도에 들어가가지고 데미지가 상당히. 아 이제 넘어갔지만 아 절묘하게. 거리지간 선주비어. 30초 네, 빠른 스크램블 이후에 지금 김성현 선수의 파운딩이 쏘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프 가드 잡고 있고 네 지금 노조의 선수는 지금 급해요. 굉장히 급합니다. 어 저 라이트 또 들어갔고요. 파운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손 그립이 안 풀리겠죠? 잡고 있어야겠죠 본인은? 절대 안 풀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김상현 선수가 적재인을 잘 꽂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조의 선수도 이제 기세가 아주 죽었어요. 지금 보시면 당황을 되게 많이 하고 기세가 많이 죽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화끈하게 몰아붙여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1라운드는 역시 1차전 때 KO는 아니지만 상당히 우세하게 갖고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김성현 선수가요. 2라운드는 어떤 그림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노조의 선수가 18전입니다. 18전. 어마어마한 전적입니다. 그 전적의 저력을 보여줄지 아니면 상승세 2연승을 갖고 가는 그리고 1차전 때 이미 KO를 냈던 김성현 선수 좋은 모습도 보여줄지 누가 더 우세할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지금 2라운드 때 왠지 피니쉬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제가 봐도 피니쉬가 나올 것 같고 지금 노조의 선수가 좀 상당히 체력적인 부분에서 지금 되게 지쳐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압박을 가하면 KO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또 김우재 해설은 2라운드 때 어떤 느낌으로 경기가 이어질지 예상 좀 해보실 수 있을까요? 현재 근데 노수혜 선수의 다리가 조금 많이 왼쪽 다리가 좀 그렇게 물 올랐기 때문에 Seconds out, please. 지금 흐름 자체가 김성현 겁니다. 거의 한 80, 거의 90 갖고 왔습니다. 뭐 글로벌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또 중간 중간 킥도 노조회가 잘 찼거든요. 시작합니다. 와, 너 니케. 예? 노조 누가 좀 큰 거 맞췄죠 지금? 또 오히려 휘청 휘청. 오, 오케이. 아직 힘이 없습니다. 라이트가 킥 데미지도 있고요. 확실히 킥 데미지가 있네요. 진짜로 침착해야 됩니다. 김성현 선수 조금 더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조금 더 하나하나 포인트 쌓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 쌓아 나가되 천천히 무너뜨리는 느낌으로 가도 2라운드 후반에 피니시 나올 수 있거든요. 어 갔다 갔습니다. 지금 데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다시 일어나나요? 데미지가 있어요. 지금 노조의 선수는 지금 버틸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립은 잡았는데 둘 방구 잡았지만 일어나는 사이즈죠. 네, 지금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상당히 데미지가 컸기 때문에 김성현 선수가 숨도 크게 안 쳐 보이네요, 진짜로. 김성현 선수가 신체 스펙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신체 뭐 호흡도 좋고 보면 이제 되게 여유가 있어요. 임병희 선수가 잘하는 선수였는데 임병희 선수 진 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오늘의 모습만큼은 상당합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아 예. 네. 같이 뛴 거라고는 뭐 그 정도 레벨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전에 했었기 때문에 완전 초반 때였죠. 그래서 지금 엄청 강합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서 직관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 선수들 경기를 꽤나 보는데 오늘 모습 정말 압도적인 오늘 그 계약 체중으로 붙긴 했지만 상당히 진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대로 움직임이 없으면 끝나는 게 맞겠죠?
네, 김선현 선수 지금 계속 타격을 몰아치고 있고 다시 조금씩 데미지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도면 말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허나 노주희 선수가 계속 서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쓰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하네요. 계속 때리는 김성현도 대단하고 맞는 선수도 대단하고. 케이지 잡는데 케이지 잡는 것 좀 어떻게 좀 저 어떻게. 아, 네, 케이지. 네. 김성현 선수는 그냥 너 잡아라, 내가 끝까지 하겠다, 약간 이런 그렇죠. 이런 식의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급하진 않네요. 네. 지금은 네. 그냥 올 때 한 방씩 때려주고 파운드 때려주고 급하지 않게. 아, 지금 무방비라 선수 보호 차원에서 조금. 네, 세네 번 더 들어가면 좀 말려도 되지 않을까. 움직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레프리가 알아서 잘 말리고. 이번에는 그립이 잡혔기 때문에 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조의 선수 어떻게 하나요? 버티니까요? 버티나요? 탭을 쳤습니다. The winner. 아, 그래도 노조의 선수가 물론 같은 결과였지만 잘했습니다. 엄청 잘했습니다. 끝까지 근성으로 버텼어요. 본인의 장점이 안 먹혔거든요. 잘했습니다. 노조의 선수의 근성 있는 모습이 프로 선수 좀 배우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졌더라도 말이죠. 네, 저는 노조의 선수의 저런 패기 나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패기는 우리나라 선수로 좀 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탭을 치지 않고 마지막에 탭을 쳤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버티고 그래도 나는 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돋보인 경기입니다. 네, 김우재 해설의 말씀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또 노조의 선수 경기를 보고 싶긴 합니다. 뭐 그래플러 18점, 오늘 19점이 됐고 뭐 패가 늘어나긴 했지만 저런 근성 있는 모습 프로가 아니겠습니까? 기술에 의한 레드 코너 김성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잘하네요. 다른 것보다는 되게 침착하고 네, 본 경기 심상은 아프리카 콜라의 이제 끝나고 박지성 대표님께서 데미지가 없어요. 얘는 아까 미드 기사나 다친데 거기만 없어요. 또 여기서 러닝머신 한번 뛴 다음에 또 70kg대 선수랑 또 붙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근데 발등에 약간 부상이 있어요. 아까 미드웨이 들어갔는데 팔꿈치에 걸려가지고 지금 보시면 발등에 약간 부어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지금 네, 보입니다. 오른발이 부어있네요. 그런데도 너가웃 그 초크로 끝내버린 김성현이었습니다. 네, 시작 끝나면 그때부터 아프거든요. 지금은 모르니까요 선수는. 그렇죠. 네, 아프리콜라 박지성 대표님께서 시상해주고 김성현 관장님 선수죠. 지금 초크로 끝냈는데 지금 이제 노조회 같은 선수 스타일 외에도 지금 다리 저쪽 거리네요. 아유, 김성현 관장님 같은 스타일이 좀 아자렛 앞으로 또 많이 나온다면은 대회가 좀 더 크지 않을까.